토트넘의 스트라이커, 지금 스트라이커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누가 들어온다, 뭐 누가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시즌에도 보면 뭐 클로셉스키가 제로톱이로 나오거나 혹은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등 스트라이커 자리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에요. 히샬리송도 부상이고. 그쵸. 네. 프리시즌 동안도 그 문제가 드러났고, 우리가 이제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경기를 두 경기나 보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네. 결국에 이제 토트넘이 프리시즌 동안에 사실 센터백 문제도 있었지만, 센터백은 뭐 로메로랑 판더벤 돌아오면은 사실 어느 정도 해결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사실 가장 문제였던 부분은 스트라이커라고 봐도 무방했는데, 이번에 바이언과 경기에서도 스트라이커 부재로 골머리를 앓았죠. 그나마 이제 상대적으로 약팀들을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 공격, 뭐 손흥민이 해결하든 아니면 다른 윙어가 해결하든 해가지고 해결이 됐는데, 바이언과 경기에서는 그게 다 해결이 안 되면서 결국에 스트라이커가 정말 중요하다. 이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고, 이날 득점한 선수도 라이트백 포로였습니다. 그렇죠. 뜬금없이 중거리포를 때려서 골인을 넣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중거리 슛 자체가 뭔가 화가 난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중거리 슛이었는데, 아무튼 쿨루셉스키가 분전은 했지만 결국 스트라이커는 골로 말해야 되고, 이 득점이 없으면은 스트라이커가 반쪽짜리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토트넘이 스트라이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고 있었고, 그래서 아시아 투어 이후에 본머스의 도미닉 솔랑케와 연결이 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미닉 솔랑케는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19골을 터뜨리며 주포 노릇을 했고요. 뭐 본머스 가서는 꾸준히 잘하긴 했지만 특히 지난 시즌에 이제 잠재력이 드디어 만개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랑케 보면은 기본적으로 활동 반경이 되게 넓어요. 그래가지고 현대 스트라이커에게 원하는 어떤 활동 반경이고, 그 다음에 득점과 연계 모두 준수합니다. 그래, 가장 훌륭한 점은 이제 피지컬인데, 피지컬로 버텨주는 플레이, 그 다음에 연계해주는 어떤 포스트 플레이 같은 거를 잘 하기 때문에, 해리케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럴 수가 없죠. 아, 예. 해리케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육각형 스트라이커로서 토트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계 능력에 비해서 사실 도움 생산력은 좀 아쉬워요. 지난 시즌에도 리그에서 3도움에 그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만 잘해줘도 지금 손흥민, 사실상 손흥민밖에 없는 토트넘에서는 감지덕지인 그런 스트라이커 영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그 솔랑케 지난 시즌에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원더골도 넣고, 예, 그런 선수입니다. 그 사실 이전까지 그 촉망받는 유망주였다가 망했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 본머스 전까지. 왜냐면 또 리버풀 페니시가 잘 아실 거잖아요. 아, 그죠. 그 첼시 유스에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유소년 월드컵에서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그 이후 이제 리버풀에 갔는데, 뭐 아시죠? 예, 뭐 리버풀에서는 뭐 스트라이커가 아니었죠. 그 선수는. 예. 그리고 리버풀이 좀 본머스에 똥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약간 그렇게 되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멋지게 부활을 한 선수입니다. 예. 현재 스트라이커 매물 중에서는 최상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이 이적을 마쳤거나 아니면은 나 팀에 충성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선수 중에 아이반 토니 선수가 있기는 한데, 아이반 토니는 도박 리스크가 좀 커가지고 어떤 팀이건 실력은 확실한데 영입은 좀 꺼려질 것 같아요. 영입했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뉴캐슬의 그 산드로 토날리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놓고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랑케 정도면은 그래도 뭐 리스크가 적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EPL 적응 마쳤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이 영입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 매물 중에서는 최상급 자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솔랑케 영입설이 좀 구체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한 자리를 두고 이제 히샬리송과 이제 솔랑케가 이제 경합을 벌일 텐데, 그러다 보니 히샬리송의 이적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히샬리송 사우디 이적설은 이번 시즌에만 있던 게 아니라 지난 시즌부터 꾸준히 나왔던 상황인데,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은 지난 시즌에는
모하메드 살라를 사우디가 노리다가 안 되니까 이제 막판에 히샬리송 영입설이 나오고 결국에는 무산이 됐던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히샬리송으로 직통되는 그런 사우디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는 당연히 해리케인이 갑작스럽게 이탈을 했으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도 히샬리송을 내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시즌에 만약에 솔랑케를 영입한다라고 하면은 히샬리송을 이적시켜도 뭐 큰 부담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 이적설이 더 불타올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샬리송은 결국에는 사우디 이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히샬리송이 브라질 ESPN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제안을 받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내 꿈은 브라질 대표팀과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제안을 받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돈보다 내 꿈이 더 컸다. 라는 아주 낭만적이고 소년 만화스러운 그런 인터뷰로 사우디 이적을 거부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원대한 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아무튼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사우디 이적을 거절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토트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연상이 되기도 하고요. 네. 이제 손흥민 선수도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네,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이룰 게 많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했는데 히샬리송이 어쨌든 남게 되면 토트넘 입장에서도 어쨌든 또 다음 이번 시즌에는 유럽 대항전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예. 네. 네. 다만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부담되는 거는 히샬리송도 싼 가격에 영입한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예, 나름 900억 정도 주고 영입한 선수인데 이 선수를 벤치에 둘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좀 고민이 되겠지만 아무튼 유럽 대항전을 병행해야 되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솔랑케가 영입이 되더라도 유사시에 어느 공격에서 어느 포지션이든 볼 수 있는 히샬리송이 후보 벤치에 있다는 거는 큰 힘이 되고 어디든 뛸 수 있으니까 어떤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은 바로 이제 선발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남으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에 치르는데 더 힘이 된다. 그런 거는 확실하고요. 다만 이제 그 점은 아쉽겠죠. 이적료를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사우디 이적이라 하면은 그거를 놓친 거는 토트넘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샬리송이 남는 게 이번 시즌 토트넘에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뭐, 사실, 그, 뭐라고 할까요? 사우디, 뭐, 지금 침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 전 시즌에 비해서 사우디와 연결되는 선수들 혹은 사우디를 향하는 선수들의 네임 밸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네. 네. 물론 지난 시즌에 갈만한 선수들이 다 갔다. 이런 영향도 있을 텐데, 뭐 벤제마, 캉테 이런 선수 간 거면 사실 다 간 거긴 해요. 다 간 거긴 한데 이번 시즌 놓고 보면은 확실히 아쉬운 게 네임밸류가 무사 디아비 최고액입니다. 이번 시즌 사우디에서 최고액. 그 다음에 뭐 에세키엘 페르난데스. 아, 욕하는 줄 알았어 방금. 네. 예, 유망주, 네. 유망주 선수. 네. 에세키엘. 네. 네. 그 다음에 프레드라그 라이코비치 우리 이강인 선수 마요르카 뛸 적에 골키퍼였죠. 아 그렇죠. 네. 네. 이 선수 등 상대적으로 이름값이 아쉽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도 뭐 실력이 어느 정도는 보장된 선수들이긴 하지만 아쉬운 이름값이고 뭐 오바메양 선수가 이적을 하긴 했는데 사우디 국부펀드의 지원을 받지 않는 팀으로 갔고요. 그리고 알랑 생 막시맹은 페네르바체로 임대를 떠나면서 사우디 리그를 퇴출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실 전반적으로 여론만 보더라도 히샬리송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뭐 그간 부진했던 것도 사실이고 뭐 근데 어쨌든 본인 스스로 부상도 있었고 정신적 문제도 앓고 있었다라고 그쵸.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 보면 지난 시즌 자체는 히샬리송이 그 많이 업됐거든요. 아, 그렇죠. 예. 물론 뭐 다친 것도 많았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히샬리송 뭐 이번 시즌도 지켜봐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난 시즌에 토트넘에서 아무튼 기량적으로 성장한 모습 그리고 멘탈적으로 치료된 모습 이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부상에서 회복이 된다면은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모습 이거를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히샬리송이 어쨌든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1, 2선 웬만한 자리를 다볼줄 알고요. 그리고 SNL 보셨잖아요. 귀엽잖아요. 예, 이제 좀 물론 뭐 못할 때도 있지만 그냥 좀 귀엽게 봤어요. 그 웃는 거 보니까 귀엽더만. 아, 정안 되면 신도림 조기 축구에 한번더 나가면 되죠. 애는 착해. Celebrate the joy you create every day.